GT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총명하여 학업 진출에 대학자들이 많습니다. 더욱더 학업에 독려하여 신축년에 좋은 결과, 학업의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있는 도안암의 박법사라고 합니다. 금일 이 시간에는 신축년에 G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자축 1년 최고, 춥고 떨리는 수왕지절의 겨울철입니다. 자월은 11월 달이요. 자신은 한밤중 11시부터 1시 사이를 말하고 방위는 중북쪽이죠. 부부의 정이 새롭게 다정하여 가정이 화평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와 만사성이라 할 수 있죠. 겨울철 밤에는 새끼를 구우면서 자기 일에 근면하게 노력하고 자손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조상님들의 얼들이 자자 손손에 물 흐르듯 폭이 내려온다기도 하죠. 쥐띠는 수명장수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자아가 쥐인데 쥐새끼는 한 번에 여섯 내지 아홉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자는 자손이 창생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컴퓨터, 휴대폰 기구를 잘 만지고 곡식을 저장하는 습관이 있어 저축심이 강하고 부자가 되어 재물이 많은 그러한 띠입니다. 자손들은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께 항상 효도를 잘하는 자손들이 많으며 금일 밤 11시에 하루를 끝마치고 명일에 새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어서 송구, 영신,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전진, 창조의 정신이 강하게 쥐띠들의 성격입니다. 쥐띠는 주변을 살펴가며 눈치를 잘 보게 특정 직업을 추천하면 경호원에 안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아주며 자수성가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초년 고생을 하면 말년이 좋고 말년에는 자식덕을 본다고 했습니다. 신자진 삼합이 되며 수국이 되고 자축 육합하여 토가 되며 자운은 충이 되고 자미는 원진살이 됩니다. 쥐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총명하여 학업 진출에 대학자들이 많습니다. 신축년에 자손 중에서 쥐띠인 자손들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학업에 독려하여 신축년에 좋은 결과, 학업의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